몸싸움까지 벌여가며 가까스로 시작된 오늘 청문회는 22대 국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낯뜨거운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청문회 관련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 청원 청문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열린 적이 있습니까? 국회가 국민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등 모두 10건이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는 여당이 불참했었는데 이번엔 왜 참여한 겁니까? 지난 입법 청문회 때 야당이 단독으로 열어서 증인 망신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격해졌고 부끄러운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최병 순직 일찍이 잠깐 바로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아,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예.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예. 5분간 계속 때려보는지 안 때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언을 하시는 건데. 발언권 중지를 해제합니다. 예, 저는 발언권이 중지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기태 의원 발언권 중지하세요. 오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 밖에도 삿대질과 고성, 조롱 섞인 웃음이 난무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 2등병으로 강등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조롱도 나왔습니다. 네, 뭐 지켜보기가 참 한심할 정도로 부끄럽네요.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데 뭐 새로운 의혹이나 뭐 이른바 한방 이런 건 있었습니까?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다만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했던 말이 바뀌면서 야당 공세에 빌미를 줬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입법 청문회 때 선서를 거부했었는데 오늘은 증인들이 선서를 했고 그리고 자세도 좀 지난번과는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서 거부로 야권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은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했고 임 전 사단장도 오전에는 선서를 거부했지만 오후 속게 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또 답변 태도나 대응 방식도 지난 특검법 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여당은 이번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라고 하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 청원에 담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입법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뭐 오늘 청문회 보니까 의미 있는 결론 나오긴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청문회 이름이 탄핵 청원 청문회지만 실제 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사위가 탄핵 소추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데 결국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에 맞춰 탄핵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라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네, 결국 청문회를 하는 게 진실을 밝히자는 걸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정쟁의 소재가 될지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